쿠팡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좀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게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고, 일단 청국은 하나만 소비로 좀 해볼게요. 과연 이게 모든 캐릭터들이 다쓸수 있을 것인가? 이거에 대한 거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운이 되게 좋다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운이가 이렇게 무슨 금빛가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. 시발. 이제 150킬 됐죠? 이제부터 소탕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솔직히 악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탕 시작. 아이고, 그래도 상관없어. 그냥 진행해. 데이터 다 상관없어. 그냥 바꿔, 씨발. 홍련아! 맥스 그냥 때려, 씨발. 어차피 지금 마계 한번 해보고. 마계랑 지옥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시간은 있거든.
버프탕 눌러버려. 잠깐만, 이거 이게 31이고 저게 41인가? 아, 40일까지 해야지. 아직 시간이 한 시간이는 있는데, 뭐. 100몇킬이 정도겠다. 그냥 위쪽에서 200몇킬, 300몇킬 했었잖아. 그걸로 그냥 맥스 때려.
악몽은 저번에 해봤을 때 못 깨는 것 같더라고. 점수가 좀 더 높아야 소탕하기 좋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할게요. 이상은 안 되겠어. 그래서 그냥 맥스 때릴 만큼 때리고 땡겨올 수 있는 거는 다 땡겨와. 이제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.
아, 오늘 일일은 다 시청을 했구나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